맥스루, 에디트 폴리 상태에서 원하는 선을 추출하고 그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서 수틀 의자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실린더를 그립니다. 탑뷰에서 그리고요. 자, 그려지는 실린더의 크기는 수틀 의자의 높이 정도로 예상해서 그려볼게요. 레디우스 50, 하이트 150, 하이트 세그먼트 1, 캡 세그먼트 1, 사이드를 팔각형으로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실린더 50, 50, 1, 1, 8. 자, 그려진 오브젝트를 모디파이 왔을 때 에디트 폴리 명령 주고요.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수틀 의자로 추출하길 원하는 선을 추출해 줄 겁니다. 프론트 뷰에서 엣지를 윈도우 선택,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래 엣지 선택. 자, 퍼스펙티브 뷰에 왔을 때 Alt W 전체 보기 하고요. 컨트롤을 눌러서 기둥에 해당하는 두 개의 엣지 선택, 선택에 제외하는 건 Alt 키. 자, 그 기둥에 연결되어 있는 엣지는 삭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엣지 중에서 이 선택한 엣지를 쉐입으로 추출하겠다. 크리에이트 쉐입 옆에 세팅 버튼을 누르고요. 세팅. 이때 나는 리니어, 선 형태로 추출을 하고자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요. 에디트 폴리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덩어리는 버리겠습니다. 아,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놨었기 때문에 렌더시 두께가 나타나셨는데요. 요건 잠깐 꺼볼게요. 자, 에디트 스프라인 왔을 때 서브 셀렉션을 버텍스로 컨트롤 A 전체의 버텍스를 자 우리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필렛 명령을 줍니다. 필렛 버튼 눌러서요. 버텍스 위에서 마우스를 쓱 끝까지 드래그해서 최대의 곡선을 만듭니다. 자 필렛 빠져나오고요. 서브 셀렉트 빠져나오고요. 렌더링 시 자 요 부분이죠. 렌더링 시 이너블인 렌더러 렌더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즉 재질을 놓고 얘를 갖다 렌더를 설정해서 완성 오브젝트의 두께를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아래 설정한 두께 많지. 그리고 뷰포트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둘 다 체크를 하고 원하는 두께 많지를 스프라인의 원하는 두께 많지를 여기에서 티크니스에서 설정해 줍니다. 뭐 5mm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수틀 의자의 엉덩이 바지를 한번 완성해 볼까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챔퍼 실린더. 자 실린더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높이 만들고 하이트까지.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아까 레디우스를 50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쪽이니까 한 45 하이트 뭐 보기 좋게 자 필렛 꺾여지는 걸 말하죠. 한 2.5 정도 좋고요. 중요한 건 필렛 세그먼트와 사이드 각형입니다. 자, 이 정도 줘볼까요? 45, 레디우스 45, 하이트 15, 필렛 2.5. 필렛은 여기가 둥그러지는 지점을 말하죠. 하이트 세그먼트 1, 필렛 세그먼트는 3개 이상, 5 정도 좋고요. 사이드를 36각형 했습니다. 자, 얘를요, 무브 툴로 위치 잘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중앙에 주고 싶다. 그러면 엉덩이 바지, 의자 바지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얼라인, 정렬 툴로 얼라인, 정렬 툴로 스프라인 선을 콕 찍습니다. 이때 나는 XY만, 즉 Z값은 높이를 말하죠. XY만 현재 움직이는 오브젝트, 선택한 오브젝트의 센터가 타겟으로 찍은 오브젝트의 센터로 오겠다 라고 해주면 정중앙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수틀 의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